자, 오늘 프로젝트는 이렇게 천장입니다. 천장에 도배가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저거를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천장인데 뭐 이렇게 저런 데는 매듭이 살짝 갔는데 여기가 이게 이제 도배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음새 부분인데 아마 좀 서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달라져서 점점 벌어지더니 저기가 저렇게 갈라졌습니다. 보기 흉한데 방법은 저걸 뭘로 이렇게 못 같은 걸 박으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못을 박게 되면 그 못이 보이겠죠. 그래서 보기 흉하죠. 뭐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방법은 저쪽에 본드를 넣어서 본드로 붙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벌어진 거를. 요거랑 이쪽에도 또 갈라졌거든요. 이렇게 저기 또 낡아서 갈라진 것 같긴 한데 저기도 본드를 넣어서 붙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본드 순간 접착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순간 접착제인데 보면 2018년 4월에 만드신 건데 이게 다새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얘를 주입해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답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일단 이 본드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천장에 가장 가깝게 올라가야 되죠. 그 의자 갖고는 쉽지 않은데, 이 높이가 한 2.3m? 2.4m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다리, 이 사다리입니다.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가 미국에서 건너온 사다리입니다. 뭐, 오래되긴 했지만, 옛날 미국 코스코에서 산 건데서. 이렇게 펼치면 이게 그냥 사다리가 되고요. 여기도 뭐 사다리. 자, 이렇게 사다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근접해서 작업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건 이게 하다가 순간접착제가 손으로 묻으니까 이 장갑 끼고 전에 이제 순간접착제 손에 묻어서 떼는 영상도 찍긴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사다리 올라가서 자 눈높이까지 왔습니다 거의. 최대한 붙여서 누르면 될것 같아, 이렇게. 오케이,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리죠? 어차피 다 상했는데.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거를 뜨거워져요. 이 정도면 붙은 게 아닌가. 이쪽에서 좀 티가 나긴 하는데 이게 순간접착제가 접착력이 좀 남아있네요, 오래돼도. 됐죠? 힘드네. 누르기 힘드네. 이게 경화되면서 열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뜨거워요, 뜨거워. 손이, 여기 손이. 응? 나쁘지 않은데? 아까 그 벌어진 거에 비하면. 순간접착제를 그냥 막 뿌렸더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풍 벌어진 것보다 낫잖아요. 아 이거 할때좀 늘릴 걸. 자 여기는 여기입니다.
아까보다 좀 더 이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해서 완벽하게 한번 확 보이죠?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안에 발라보겠습니다. 쭉 젖혀서 지금 더 찢어지는 면이 없잖아요. 오, 직접 흐른다. 오, 이거 흐른데 이거 뜨거운데? 이거 흐르면 안 되는데? 일단 아이고. 자, 아, 이거 잘못 닦으면 뜨거워. 오케이. 이쪽에서 눌러서 오 뜨거 휴지로 오 여기 오 뜨거워 여기 신기하다 뜨거워 오 뜨거 이렇게 닦아내야 되겠다 아 근데 이게 더 갈라진 게 뚜렷해졌네. 오늘 하얀색으로 칠했다. 붓긴 붙었는데, 붓긴 붙었죠? 붓긴 붙었는데, 여기가 더 갈라진 게 보이네. 에이, 망했다. 그래도 뭐 이게 어디요? 잘 티 안 나? 어, 티 난다. 나 아까부터 티 덜 나는 거지. 예,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하지 뭐. 오케이. 버리고. 들어간 거야? 응. 들어갔지? 오케이. 응. 됐어. 면봉으로 벌리고. 눌러. 뜨거워져야 돼, 들어가. 아이, 그래도 괜찮아졌다. 아, 붙었어. 아, 이게 뜨거워, 이게 경화되면서 뜨거워지면, 어, 이게 끈적끈적하죠? 오, 괜찮았어. 이게 또, 이게 문질르면, 어, 문질르면 이렇게, 이게 녹아가지고, 이게 채워집니다. 신기하네. 아이고, 어어, 찢어지면 되지. 어, 괜찮아졌어. 여기, 아, 여기, 여기가 좀 심해졌네, 아까보다. 여기 좀 채워야 되는데, 어, 더 찢어진다. 대신 이렇게 해. 에이. 어? 뭘로, 메꿨어? 뭘로, 뭘 해? 이거 흰색. 흰색이 좀 났나? 오, 채워진다. 응, 이렇게 하니까. 찢어진 거 봐. 어, 나갔다. 어, 괜찮았어. 그지? 응. 아, 우리 수건 사업이 하나 해결됐습니다. 그죠? 아, 멀리서 본 거 거의 티 안 나죠? 아까 티 많이 났었는데.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저런 것까지 다 하기는 아직 갈라지기 전이니까 이건 갈라지면 하고 아직 갈라지기 전입니다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구속도 작업을 했는데 깔끔하게 했습니다. 쫙 달라붙었죠. 강력 본드 여기 이렇게 갈라진 거였는데 지금 붙이고 클레파스를 이렇게 했더니 예 멀리서도 괜찮게 됐습니다. 와이프가 작업하고 있는데 색깔 안 보이겠다. 어 그래 좀 나아졌다. 아,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뭐, 퍽 벌어진 것보다 나으니까. 자, 이상, 도배. 한 10년 됐는데. 아, 10년 거의 다 돼가죠. 도배 벌어진 거를 오래된 순간점 적재로 붙여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뭐, 한 10년은 더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